조금 발랐을 때부터 그냥 깔끔하게 발리질 않아요. 특히 모공 끼임이 진짜 난리 나요. 퍼프에 꾹꾹 여러 번 찍고 피부에 올려도 정말 정말 아주 얇고 투명하게 발리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쿠션 한번 뽑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디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촉촉 쿠션 무려 10가지 비교 영상 리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뽀송 쿠션 비교 리뷰 한번 했었는데 이때는 제가 좀 대체적으로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촉촉 쿠션 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대체적으로 저랑 좀 잘 맞는 제품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안 좋은 말이 별로 없을지도. 그래도 오늘 저의 주관적인 이 느낀 점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광고했던 제품들도 다소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광고 영상에서는 차마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단점들이나 시간이 지나고 오래 써보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 브랜드 관계자분들은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네. 우선 제 원래 피부는 어떤 피부냐면 뭐 기미나 주근깨 이런 건 딱히 없는데 여드름 자는들이 좀 있고 이 모공이나 요철은 보통보다는 조금 없는 편이면서 홍조가 짙고 넓게 있는 21호 정도의 피부예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퓨 쿠션 글래스예요. 이 쿠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다 좋다 말들 해주시고 또 인생 쿠션으로도 뽑으시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치명적인 단점 없이 무난하게 좋기도 하고 또 제 지인들 중에 이제 피부 표현이 오늘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 너 뭐 썼니? 물어보면 요거 썼다고 들을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그런지 얘를 썼을 때 저는 광이 그다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광 뿜뿜 이런 걸 원하는 저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퓨의 쿠션이 요 글래스랑 요 스웨이드 요렇게 두 가지인데 이게 둘 다 양이 정말 정말 조금씩 나와서 얇게 바르기는 최고인 쿠션이에요. 커버력은 보통 정도로 높진 않은데 쌓을수록 커버력이 꽤 올라가서 두세 겹 정도 바르면 커버력도 좋은 편이더라고요. 요철이나 모공 커버는 보통보다는 조금 더 되고 블랙헤드 커버는 잘 되는 편이었어요. 이게 광은 나는데 촉촉하기보다는 약간 세미매트에서 세미글로우 정도의 제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막 촉촉 물광 이런 느낌의 쿠션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션을 썼을 때 코옆이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은 기초 케어를 좀 유분감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쿠션 바르고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지워지긴 하는데 퍼프로 두드리면 바로 또 정리가 돼가지고 수정 화장하기에는 좋은 쿠션이었어요. 이제 8시간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들뜨는 것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유분감이 막 올라오지도 않고 표현은 거의 그대로 지속이 됐는데 이날은 트러블 있는 부분에 막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트러블 가리려고 막 컨실러도 쓰고 파우더도 두껍게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평소에도 제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서 그런지 코 옆에 주름 끼임이나 뭐 눈밑 주름 끼임도 좀 있긴 했어요. 이제 지우고 다시 발라봐서 컬러감을 비교해보니 다크닝은 좀 있었어요. 거의 한 톤 정도는 다운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거 수정 화장하기 괜찮은 쿠션이라 했잖아요. 그게 이게 위에 그냥 안 지우고 덧발라도 들뜨지가 않고 그냥 쌓이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은 얇게 발리면서 약간 세미매트한 것 같은데 광이 약간 코팅된 듯하게 올라오는 그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요 피 쿠션하고 요거 헤라 쿠션 그리고 요 클리오 쿠션까지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세 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두 번째로는 요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3N 컬러예요. 얘가 요즘 나온 촉촉 쿠션들 중에서 제일 잘 맞다는 분들이 많은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기대했었어요. 제가 요즘 요 쿠션하고 요 클리오 쿠션하고 이 두 개 조합으로 정말 많이 써줬는데 얘가 약간 커버력도 있고 광도 적당히 예뻐가지고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크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좀 안 쓰게 되는? 이 헤라 쿠션은 얇게 한 겹 발라도 광은 올라오는데 막 물광 뿜뿜 요렇게까지는 아니어서 세미 글로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한쪽은 살짝 두껍게 한 겹 발라봤는데 커버력이 살짝 더 높게 올라갔고 광은 얇게 바른 거랑 비슷하게 났어요. 이렇게 양쪽 다 발라봤는데 제 피부에는 조금씩 각질 부각이 되더라고요. 코 옆에는 특히 각질 부각이 좀 더 잘 보였어요. 잡티 커버력은 촉촉 쿠션 중에는 있는 편이긴 하지만 커버력이 막 높은 쿠션은 아니었어요.
요철 커버도 아예 안 되는 수준이라서 피부가 그다지 매끈해 보이진 않는데 대신 모공 커버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얘는 막 투명한 촉촉 쿠션 요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 파우더리함이 있지만 진짜 딱 뭔가 글로우한 그런 느낌으로 좀 우아한 광이 나는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얘가 밀착력은 높지 않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밀거나 눌렀을 때 자국이 좀 잘 남더라고요. 근데 퍼프로 톡톡 두드려주면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럼 8시간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이 쿠션은 유분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얇게 바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두껍게 발랐던 것도 아닌데 코 옆 주름 끼임도 좀 있고 또 머리카락 자국까지 좀 선명하게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얇게 바르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뭐 밀착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지워보니까 지속력은 좋은 것 같았고 반쪽 지우고 다시 발라서 8시간 지난 쪽과 비교해보니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었는데 이후에도 제가 계속 써본 결과 체감상 그냥 뭐 한 톤 정도는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수정 화장이 잘 되면서 커버력이 좀 있는 약간 우아한 광이 나는 그런 글로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제가 처음 썼을 때는 좀 실망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제일 잘 쓰고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얘는 메쉬만 쿠션이라서 퍼프로 찍었을 때 양이 균일하게 나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처음에 좀 양이 많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뚜껑의 양 조절 필수 필수고요. 이건 다른 메쉬만 쿠션과 다르게 광이 막 뿜뿜 하는 그런 쿠션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성인 제 피부에는 세미매트 가까운 글로우로 느껴지더라고요. 유분광이 좀 비춰지는 세미매트? 근데 또 스킨케어를 엄청 막 광나게 한 다음에 얘를 바르면 그래도 광표현이 좀 잘 돼요. 커버력은 요즘 나오는 촉촉 쿠션 중에서 높은 편인데 그래도 막 잡티가 다 가려질 정도는 아니고 모공 커버나 블랙헤드 커버는 꽤 잘 됐지만 요철 커버는 안 되고 좁쌀 여드름이 살짝 부각되기도 했어요. 이게 밀착력이 되게 좋은 것처럼 발리거든요. 근데 막상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많이 지워지고 또 마스크 슬림도 많은 편이라 파우더 처리가 필수인 쿠션이에요. 다행히도 아주 가벼운 파우더 처리만 해줘도 거의 쓸림없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8시간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쿠션을 최근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이유가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줬을 때 쓸리거나 모공에 끼거나 들뜨는 거 이런 거 없이 지속이 오래오래 잘 됐고 또 지우고 다시 발라서 컬러감 비교해보면 아주 살짝 톤다운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제품 자체의 다크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쿠션은 점점 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얇아져가지고 내 피부가 좀 더 비춰진 그런 느낌? 그래서 쿠션 자체의 다크닝은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다크닝은 없는 근데 바르기 쉬운 그런 글로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대신 파우더 처리 얇게라도 무조건 꼭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어뮤즈 듀젤리 쿠션이에요. 얘는 듣던 대로 커버력은 거의 뭐 제로에 촉촉 광이 나는 그런 쿠션이에요. 전 솔직히 커버력 없는 베이스 제품 쓸 거면 그냥 뭐 안 바르든지 뭐 톤업성 크림 이런 거 쓰지 굳이 왜 쿠션 파데를 쓰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메쉬망이어서 더 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형 자체가 정말 투명해요. 얼굴에 올렸을 때도 되게 투명하게 올라가는데 피부에 약간 유분감 있는 스킨케어 같은 광채가 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잡티 커버력은 정말 아예 없었는데 기분 탓인가? 이게 왜 모공 커버는 되는 것 같죠? 요거를 발랐을 때 모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바른 직후에도 되게 촉촉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뭔가 이 물광 같은 촉촉함은 좀 사라졌어요. 그럼 8시간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유분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 비해서 유분감이 나온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근데 대신 처음에 광은 좀 수분 촉촉광 요런 느낌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광 자체는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는데 이게 수분이 아니고 유분광이 도는 느낌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약간의 들뜸은 미세하게 있었고 각질 부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진짜 화장한 것 같은 텁텁함 그런 거 전혀 없이 내 피부같이 표현이 되는데 근데 또 너무 쌩얼 같은 그런 표현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로는 이 롬앤의 베어워터 쿠션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그 어뮤즈 듀젤리랑 비슷해가지고 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얘는 진짜 최강으로 얇게 발리고 진짜 물광이 그냥 뿜뿜하는 그런 쿠션이에요. 얘도 스펀지가 아니라 메쉬망으로 된 쿠션인데 양이 정말 조금씩 퍼프에 묻어나와서 퍼프에 꾹꾹 여러 번 찍고 피부에 올려도 정말 정말 아주 얇고 투명하게 발리더라고요. 근데 투명한 만큼 커버력은 정말 없었어요. 어뮤즈 듀젤리보다도.
없어요. 근데 아주 얇은데도 밝은 옷을 발랐을 때 톤 보정은 또 확실히 되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도 안 남고 진짜 그냥 정말 내 피부 같더라고요. 한 겹 더 발라봤을 때도 톤만 좀 더 밝아지고 커버력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쿠션의 치명적인 단점은 밀어서 발랐을 때 약간 때처럼 밀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바르면서 안 밀리신다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바르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스킨케어를 가볍게 해도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해도 스킨케어를 안 해도 톤업 패드만 해도 그래도 다 밀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톡톡 두드려서 바르기만 하면 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코옆이 살짝 텁텁하게 발려서 이걸 살짝만 쓸어주면 그게 또 바로 때처럼 밀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다행인 게 만질 때마다 계속 밀려 나오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한 번 딱 밀어가지고 발라주고 때처럼 밀린 거면 싹 걷어주고 이러면 그 이후에는 뭐 만져도 밀리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밀어서 바르고 얘 걷어내주고 그렇게 했을 때가 제일 모공 커버도 잘 되고 광도 예쁘게 나서 저는 뭐 때처럼 나온 거 걷어주고 그렇게 발랐어요. 그럼 이제 8시간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도 뭐 들뜨거나 주름에 끼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처음에 촉촉광이 약간 유분감 같은 느낌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처음에 촉촉광은 좀 매끈한 피부에 물광이 막 주르륵 가득한 그런 느낌이라면 시간이 지나고의 유분광이라는 거는 약간 피부톤이 얼룩덜룩해 보이는데 광은 나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쿠션이 광이 진짜 엄청나가지고 제가 커버력 높은 다른 뭐 베이스 제품 써준 다음에 위에 얹어주기 용으로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얘가 커버력이 없어가지고 커버력이 필요한 날은 그렇게 믹스해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나는 커버력이고 뭐 그냥 광이 중요하다, 수분 촉촉광, 그냥 광이 오래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쿠션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이 롬앤 베어워터 쿠션이 이 어뮤즈의 듀젤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이 롬앤 쪽이 광채가 더 나는데 좀 더 투명해가지고 커버력은 더 없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이게 좀 날아가면서 광은 남는데 톤다운은 좀 되고 이 어뮤즈는 약간의 커버력, 한 0.1 정도의 커버력은 있고 또 다크닝은 없는데 대신 광채가 조금 덜하고 광 지속력도 조금 덜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여섯 번째로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뉴클래스 쿠션이에요. 일단 이 쿠션은 광은 꽤 많이 나는 편이고 피부가 되게 쫀쫀해 보이는 그런 쿠션이에요. 전 아이보리 컬러 썼는데 보통 글로우 쿠션들이 얇게 발랐을 때는 광이 좀 안 나오고 좀 두껍게 발라야 광이 나는 그런 쿠션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얇게 한 겹만 발라도 광이 딱 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쿠션이에요. 잡티 커버력은 뭐 그냥저냥 뭐 없는 정도인데 요철 커버도 꽤 잘 되고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또 커버력에 비해서 블랙헤드가 되게 잘 가려지는데 코옆 착색 부분은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이게 피부가 되게 쫀쫀해 보이는 것 치고는 밀착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잘 지워지는 게 아쉬웠어요. 8시간 지속력도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들뜨거나 하진 않고 지속이 잘 됐더라고요. 다크닝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약간의 유분기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막 유분이 뿜어나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적당한 광 정도? 그래서 이 쿠션은 진짜 쫀쫀하게 발리면서 적당히 투명하고 약간 오일리한 광이 뿜뿜하는 그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로는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이에요. 저는 이 쿠션을 화사한 컬러감이랑 윤광 이런 표현을 원할 때 쓰거든요. 아니 저는 이 쿠션 처음 썼을 때 진짜 완전 반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여쿨라 메이크업 이런 화사하고 핑키핑키한 이런 느낌 원할 때 꼭 이 쿠션을 써주고 있는데 다른 분들 리뷰를 보니까 얘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호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이 쿠션은 퍼프에 찍었을 때 양은 좀 듬뿍 나오는 편이고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투명하진 않아서 그런지 커버력이 꽤 있는데 근데 피부 광채가 진짜 촉촉하게 나서 그냥 피부에 원래 잡티 없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표현이 되는 쿠션이에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 리뷰에 이 쿠션이 커버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느꼈나 싶어가지고 여러 번 다시 발라봤는데 저는 아무리 발라봐도 커버력이 꽤 있다고 느껴지던데요? 아무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잡티 커버력이랑 블랙헤드 커버력은 꽤 높은데 요철 커버랑 모공 커버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조금 두껍게 발려서 그런지 코옆이 살짝 들뜨듯이 발리는 편인데 밀착력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밀착력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리뷰 보니까 밀착력에 대한 안 좋은 평이 있네.
근데 이거 부르이신 분들 피부 타입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대체 어느 피부에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피부에서의 11시간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지속력 좋은 거 아닌가요? 모공 끼임도 없고 이게 촉촉 쿠션인데 광도 많이 나가지고 유분이 많이 올라올까 걱정했는데 전혀 살짝 지우고 다시 발라봤는데 진짜 역시 광채가 너무 예쁘게 올라가죠? 보면 다크닝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션은 진짜 촉촉한 물광 촉촉 이런 피부 표현 원하시면서 화사한 컬러감이 오래 지속되는 근데 커버력도 살짝 있는 그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큼 본인의 피부 타입과 비슷한 분의 리뷰를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실패 확률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요 정샘물의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이에요. 이거는 처음 딱 바르자마자 내 원픽 쿠션 넣겠는데? 했던 그런 쿠션이에요. 이게 커버력도 되게 높고 꽤나 불투명하게 발리는데도 완전 막 스킨케어광 같은 광이 막 뿜뿜하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컬러는 총 7가지로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페어라이트예요. 이건 옐로우 베이스여가지고 저한테는 살짝 누런 감이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발라보면 요철 커버력이 높진 않은데 모공 커버력과 잡티 커버력이 높아서 피부 얼룩덜룩함 정도는 진짜 확실하게 잡아주고 웬만한 트러블 흔적까지는 다 가려지는 그 정도더라고요. 와우. 또 블랙헤드 커버가 꽤 잘 되는 쿠션이었어요.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불투명하게 발리는데도 진짜 그 스킨케어한 것 같아요. 그런 광이 막 뿜뿜하게 나요. 그래서 약간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밀면 이렇게 다 지워질 것 같았는데 밀어보니까 광만 조금 죽고 베이스 자체가 지워지진 않아서 퍼프로 터터덕 두드렸을 때 깔끔하게 복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8시간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전체적으로 유분감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쁜 광과 느낌이 비슷한데 미묘하게 예쁜 광보다는 좀 개기름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들뜨거나 한 건 없었고 여전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코를 들어야 보이는 미세한 각질 부각 정도는 있었어요. 한쪽을 지우고 나서 다시 발라봤을 때 색감이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운돼서 다크닝은 아주 살짝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광이 뿜뿜 하는데 커버력까지 높은 그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아홉 번째는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제가 한때 제일 좋아했던 쿠션이에요. 이게 커버력도 꽤 높은데 촉촉광이 예쁘게 나면서 피부도 되게 맑고 화사해 보여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환승연애의 혜은님이 이걸 잘 쓰시더라고요. 이 쿠션은 얇게 한겹 발랐을 때는 촉촉광이 많이 올라오진 않고 살짝 벨벳한 느낌이 오히려 들어요. 그리고 얘도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쿠션이더라고요. 요철 커버는 높은 편이고 모공 커버는 보통보다 좀 더 높고 블랙헤드 커버도 꽤 잘 돼요. 근데 이 쿠션은 참 신기한 게 기분 탓인가? 뭔가 뜯고 난 직후에 제품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새거 뜯고 막 썼을 때는 촉촉광이 막 올라오는데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점점 광이 약간 줄어드는 느낌? 기분 탓이겠죠? 근데 기분 탓인가 싶기에는 제가 3개를 뜯었는데 3번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광이 좀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뭐 이 쿠션은 촉촉한 거에 비해서는 손자국은 별로 안 났고 이것도 퍼프로 두드리면 각질 부각 없이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9시간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유분감이 살짝씩 올라왔는데도 피부 속은 좀 건조함이 느껴졌고 모공 끼임은 없었는데 모공이 좀 더 뭐 잘 보이게 됐어요. 살짝 지우고 다시 발라서 8시간 된 피부와 바른 직후를 비교해봤는데 블러셔 쪽 말고 아래쪽 비교해보면 살짝 날아간 거 말고는 다크닝은 뭐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션은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살짝은 화장한 티가 나면서 오랫동안 다크닝 없이 화사한 색감이 유지되는 그런 글로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이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9호 라이트 컬러예요. 일단 이 쿠션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10개의 쿠션들 중에 저랑 제일 안 맞는 쿠션이에요. 이 쿠션을 제가 피부 상태 보통인 날, 좋은 날, 안 좋은 날 이렇게 3번을 써봤거든요. 근데 매번 각질 부각에 모공 끼임이 최악인데 피부 표현까지 안 예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쿠션인데 바닐라코 관계자분이 제 영상을 보시진 않겠죠? 뭐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일단 조금 발랐을 때부터 그냥 깔끔하게 발리질 않아요.
그리고 살짝 밀면서 발랐을 때는 그냥 다 벗겨지면서 각질 부각 심해지고 특히 모공 끼임이 진짜 난리 나요. 이거 촬영한 날 제가 피부 상태가 진짜 정말 인생에서 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때여서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다른 쿠션 썼을 때는 절대 이렇게 표현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커버력은 되게 높은 편이어서 뭐 잡티 커버, 블랙헤드 커버, 요철 커버, 모공 커버까지도 잘 되는 편인데 뭐 그러면 뭐합니까?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도 다 지워지고 수정 화장도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광이 아예 없진 않고 약간 은은하게 광이 약간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럼 이제 8시간 뒤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 피부에는 뭐 각질 부각 어마어마했는데 모공이나 주름 끼임은 은근 시간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지워보니까 어우 커버력은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지우고 다시 발라봤을 때 뭐 모공 끼임 없이 깔끔하게 발리는 거 보니까 스킨케어 아주 가볍게 하면 뭐 훨씬 나을 듯할 그런 쿠션이긴 한데 굳이 더 써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바른 쪽과 이전에 바른 쪽을 비교해보면 다크닝은 뭐 한 톤 정도? 다크닝도 꽤 있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 쿠션은 잡티 커버력이 아주 높으면서도 세미매트한데 은은한 광이 살짝 있는 그런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스킨케어는 가볍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아주 핫한 촉촉한 쿠션, 글로우 쿠션 10가지 한번 비교 리뷰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 끝내면 좀 아쉽죠?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쿠션 한번 뽑아보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이 클리오 메쉬망 쿠션이에요. 이 컬러감이 되게 화사하면서 핑크핑크해서 좋은데 심지어 다크닝도 없고 커버력도 또 어느 정도 있고 또 되게 양도 균일하게 잘 발리고 밀착력도 좀 좋아 보이게 발려가지고 파우더 처리 살짝 해주면 저한테는 뭐 거의 완벽한 쿠션인 것 같아서 요즘 파운데이션도 안 쓰고 진짜 이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진짜 이 정도로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머리에 털려고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최악으로 뒤집히고 커버력이 좀 필요해져가지고 커버력 높은 요 정샘물 쿠션을 썼는데 커버력이 높은 거에 비해서 되게 텁텁하지 않은 예쁜 광이 나가지고 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최근에는 저는 이 두 쿠션을 가장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쿠션 말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얘 쫀쫀하게 발리면서도 약간 커버력, 광채, 투명함 등등등 다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쿠션 찾으시면 요 비글로우가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약간은 텁텁해지더라도 커버력이 좀 있었으면 한다 하시면 요 피나 아니면 이거 헤라 아니면 아까 요 클리오 요렇게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더 커버력이 있었으면 한다 이러면 바로 또 이거 정샘물이고 그리고 진짜 나는 그냥 물광 뿜뿜 요런 게 중요하다 하시면 무조건 요거 롬앤 베어워터 쿠션 여기서 광채는 조금 덜하더라도 지속력이나 커버력이 조금 더 나은 거는 요거 어뮤즈 듀젤리 요렇게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촉촉 쿠션들 중에서는 매번 뭐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쓰고 있어가지고 한 개 딱 이건 제 원픽입니다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런 표현을 할 때는 요거 저런 표현을 할 때는 저거 요런 식으로 저도 매번 다르게 써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리뷰한 내용들은 저의 정말 주관적인 느낀점이기도 하고 또 제 피부 타입 한정 느낀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리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 이까지나 보신 거면 제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구독 한번 해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